고모도네. 비둘기라는 게 비둘기들이 엄청 유명해요. 해변 절벽 따라서 걸는 블랙길 있거든요. 그 길 때문에 고모도가 더 많이 알려졌어요. 차량과 사람을 같이 태우고 가는 고모도와 여수를 이어주는 배랍니다. 고모도 들어가는 배 위에서 화토 대교를 지금 풍경입니다. 그 아래 낚싯배가 지나가고 있네요. 오늘 아주 햇빛이 쨍쨍하지도 않고 구름이 살짝 껴가지고 그래서 조금 낫네요. 고모도까지 여수 신기항에서 고모도까지 약 25분 소요 예정입니다. 그리고 아침 7시 30분 경부터 운행을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운행을 하는데요. 요즘같이 휴가철이나 성수기에는 비정규 배들이 또 움직여주니까 오시는 순서대로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. 그 고모도에서 나올 때는 또 이 6시 20분 배가 마지막 배랍니다. 또 거기서도 줄을 서서 오는 대로 태워서 나가기 때문에 줄 서서 기다린다 생각하면 좀 일찍 대기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집 방향에서 여수까지 한 1시간 조금 못 걸려서 여수 신기항까지. 그리고 이제 신기항에서 고모도 들어가는데 한 20분에서 한 25분, 30분이 조금 못 걸려요. 고모도는 굉장히 큰 섬이에요.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안도라는 섬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큰 섬이랍니다. 자,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
물부터 시작해서 뭐 수수까지 콜라 여기 여기 궁둥이 보이는 네, 저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. 아주 오래된 트럭인데요. 포장이 쳐져 있어서 여기 비오만 없는 것이 없답니다. 이렇게 가고 차만 끌고 떠나는 이제 바닷가에 지금 찾아놓고 있어요. 지금 또 햇빛 햇살이 쨍 해졌네요. 쨍.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지니까 뭐 그저 더운 줄 모르겠네요. 그늘에 있어야 되겠죠. 저기 바다 끝에 갔어요. 지금 이 시간에 낮 3시 시간에 안 말립니다. 안 말립니다. 세상에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그냥 이렇게 가득 싣고 다닙니다. 따라해봅니다. 여기는 안동 모습이에요. 안동. 저기 보면 안동 초등학교가 있어요. 돌아가면. 안동을 이렇게 삥 돌아가게 돼 있는데. 바다 여기 농사하시는 분들 여기 아니면 산책로 겸해서 만들어진 자리랍니다. 여기 위에 가면 저기 동산이 보이죠. 이 동산에 아주 저기 고목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서 참 좋아요. 아담한 동산이랍니다. 오랜만에 코펠밥. 이 코펠밥 할 때는 이렇게 무거운 걸 이렇게 꾹 눌러줘야지만 밥이 잘 된답니다. 밥이 잘 됐는지 제가 한번 해봅시다. 엄청 잘 된 것 같아. 밥이 꼬슬꼬슬하니. 소박한 밥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밥을 먹습니다. 이렇게 낚시한 조그만 생선들 이렇게 새것으로 만들고 영상 그려서 집에서 가져온 김치랑 이렇게 소박한 밥상을 먹습니다. 우리 소박한 단맛 생각나네요. 밥 소박한 밥 밥상이라니까. 자리도 다른 물고기를 손질해서 또 이렇게 회를 만들어준 신랑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